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그 미세 중력렌즈 효과 배웠었죠? 네, 미세 중력렌즈라고 해서 결국엔 이 미세 중력렌즈는 다른 방법하고 좀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른 방법하고 뭐가 다르냐 했더니 바로 중심별의 변화를 보는 게 아니었죠? 김일찬 앞에 보고 전 네. 뒤쪽 별의 변화를 보는 거라고 했어요. 뒤쪽 별의 밝기, 우리 지구에서 볼때그 밝기가 이 중심별의 중력렌즈로 인해서 밝기가 밝아진다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밝아졌다 어두워져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밝기가 한번더 튀어 오르는 현상이 있더라. 이 튀어 오르는 현상이 바로 외계행성 때문이라는 얘기였어요. 그쵸? 예,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할 수 있고 이 외계행성을 발견하려면 이 미세 중력렌즈로 발견하려면 외계행성에 무슨 값이 커야 된다? 대륙과 예? 뭐야? 네? 외계행성에 반지름 미세 중력렌즈로 외계행성을 잘 발견하려 하려면 외계행성의 질량이 커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발견한 애들이 이제 대부분 지구보다 질량도 크고 크기도 크고 대신 지구보다 가까이서 도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했었죠?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의해야 될 거는 전체 외계행성의 특성을 대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발견된 게 찾기 쉽다 보니까 그런 애들이 먼저 발견됐더라.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계 행성 탐사 했었죠? 자, 근데 외계 행성은 지금 왜 찾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네. 생명체가 있는 행성 찾고 또 우리가 테라포밍, 뭐 예를 들면 테라포밍도 있고 또는 이사 가서 살 만한 행성들이 있을까 하고 찾는 목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사실 외계 행성 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 일이 바로 요기 단원에서 오늘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외계 생명체 탐사를 지금부터 이제 볼 건데, 자, 화성. 여러분들 근데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셔야 될게 우리 지구에 사는 생명체 이외의 생명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응, 그러면 우리 지구 밖의 생명체 특성이 우리 지구랑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른지 알 길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과학자들은 뭘 찾는 거냐면 우리 지구랑 비슷한 생명체를 찾을 거예요. 비슷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애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뭐죠? 세포.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사실상 과학자들 우리 지구랑 비슷한 조건을 찾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에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뭐 필요해요, 여러분들? 물, 공기, 산소. 지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중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좀 정해놓고 찾아요, 과학자들 순위를. 자, 그러면 뭐부터 찾느냐 했더니 거기 여러분들 그렇죠. 거기 보시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있을까 없을까를 찾는 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이걸 먼저 찾습니다, 과학자들은.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있는 걸 찾는데 이게 왜 그러냐? 산소는 필수가 아니에요, 생각보다. 예. 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구가 태어나고선 최초의 생명체가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8억 년, 37억 년 그때쯤에 태어났어요. 예. 네. 그때는 산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어도 살수 있는 생명체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얘라고 과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렸는데, 자, 그러면 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액체 상태의 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 크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인데, 첫 번째 성질은요, 얘가 비열이 높아요. 비열이 뭐였죠, 여러분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1도씨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의 양. 그렇죠. 그러니까 1도씨, 온도 1도씨 올리는데 열이 많이 필요하니까, 즉, 온도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렇죠. 비열이 높아서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러면 물은 온도가 적게 변하니까 여러분들 당장 생각해 보세요. 온도가 많이 변하면 생명체가 살기에 좋은 조건이 절대 아니죠. 당장 만약에 우리가 바다가 알코올로 돼 있어. 예를 들어서 비열이 엄청 낮아요. 그러면 조금만 더워져도 막 바닷물 온도가 50도가 돼. 50도. 예, 네, 그럼 조금 증발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뭐냐? 50도가 되면 우리 단백질이 어떻게 돼요?
이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도 변화가 너무 심하면 살기가 좀 나쁘죠? 네. 그래서 이 비열 높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액체 상태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은 두 번째는 바로 좋은 용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용매가 뭐예요? 용지를 녹이는 물질이요. 네. 그래서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지는 녹는 물질이죠? 네. 녹는 현상은 용해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이 용매, 좋은 용매라는 건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녹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뭘 녹이길래 그러냐? 산소 같은 기체들을 잘 녹여요. 아,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물고기들 산소 필요한데 물 밖으로 안 나오죠? 네. 예, 왜냐하면 물속에 산소가 있으니까. 뭘로 숨 쉬어요? 아가미. 그렇죠. 아가미. 예, 사람은 아가미가 없으니까 물속에서 숨을 쉬죠. 못 쉬죠. 네. 예, 산소 녹아있다고 해서 무조건 숨 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산소 같은 애들이 녹아있고 또 여러 가지 유기물들도 같이 녹을 수가 있어요. 유기물들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들을 잘 녹이기 때문에 이 물 속에서 생명체가 태어날 수도 있고 성장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액체 상태 물의 좋은 특성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 용매고 세 번째 특성이 이제 조금 중요한데 이 액체 상태의 물이요 밀도가 워낙에 높아서 얼음보다 밀도가 높아요.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거 은근히 좀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액체가 고체가 돼요. 그럼 밀도가 올라가야 낮아져요? 올라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밀도가 올라가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보다 더 고밀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물질들은. 근데 물은 특이하게도 얼을 때 육각형 구조로 얼다 보니까 밀도가 낮아지죠. 네. 그래서 물이 더 높아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보세요. 여기 호수가 있는데 여기에 물고기가 살아. 이렇게. 자,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했는데 얘가 물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에요. 자, 그럼 이제 추운 겨울이 됐습니다. 얼어요? 아래부터. 알면 이제 아래부터 얼겠죠. 밀도가 높으니까. 예. 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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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냉동. 됐죠? 네, 냉동 물고기가 돼버려요. 그럼 여기서 생명체가 못 살겠죠? 네. 자, 근데 물은 어떠냐? 물은 이렇게 있고 물고기가 이렇게 사는데 얘는 어디부터 얼어요? 위에부터 얼죠. 그럼 얘가 여기 차가운 기운을 막아주니까 밑에는 안 얼죠. 나 여기서 살 수 있잖아. 생존. 이게 은근히 좀 중요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물보다 밀도가 얼음이 더 낮기 때문에 이렇게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겨울에도.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물은 아주 다양한 세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어서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이 세 가지 성질이 어쨌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대 불리한 게 없죠. 항상 유리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건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갖춘 게 다 액체 상태의 물이니까 얘가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구나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이 액체 상태의 물은 몇 도씨에서 몇 도씨 범위에 존재하죠? 액체 상태 0도씨에서 100이요. 그렇죠. 0도씨에서 100도씨죠? 여러분들 설마 이거 모르는 분 없죠? 이건 모르면 안 돼요. 참고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거 일기압에서입니다. 일기압에서. 자, 그래서 일기압에서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의 액체 상태물이 존재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를 얘를 먼저 봐야 된다고 하면 행성의 표면도가 몇 도씨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0에서 100도. 그렇죠. 0에서 100도 사이가 되어야지만 이 행성에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사실은 외계 행성의 온도 값을 먼저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제 방금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사는 걸 조건으로 1번을 우리가 이제 아저씨들 앞에 보시고 자, 네. 외계 행성에서 생명체가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액체 상태의 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를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 0도씨에서 100도씨 사이의 범위를 과학자들이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냈어요. 뭐 우리가 그 이론을 배우진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은 바로 생명가능지대라는 개념이에요.
자, 이 생명가능지대가 여러분들 이번 단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거 네. 기출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수능에도 이제 출제가 자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봐두세요. 자, 이 생명가능지대 영어로는 habitable zone. 이 생명가능지대, 자 이름만 보시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대잖아요, 그렇죠? 네. 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슨 조건 본다고요? 액체 상태물. 그렇죠. 그래서 얘가 바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자, 요거를 뜻합니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 요거를 우리가 생명가능 지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액체 상태의 물 몇 도시에서 몇 도시라고요? 0도시에서 100. 0도시에서 100도시 1기압 기준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이 생명가능 지대 과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추정을 하는지 요거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요쪽에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자, 여기에 별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별은 여러분들 뜨거워요, 차가워요? 네, 비교적 뜨겁죠. 우리 지구보다 훨씬 뜨겁죠. 자, 스스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 별의 표면 온도가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6000K였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6000K인데 이 6000K를 우리가 여기에서 근처에서 있으면은 이 열이 굉장히 뜨겁겠죠. 자, 그러면 이 표면이 여러분들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요새 이제 날이 추워졌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난방기가 여러분들 설치가 되어 있죠. 난방기가 표면이 제일 뜨거워요. 그쵸? 예. 네, 이 난방기 표면을 여러분들 여기 별의 표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예. 네, 별의 표면으로. 그러고서 이 난방기에서 점점 내가 멀어지면은 내가 느끼는 열의 양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그래서 내가 난방기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온도가 좀 낮게 느껴지죠? 예. 별에서 나오는 빛도 마찬가지예요. 별에서 나오는 빛이 바로 여러분들 복사 형태로 나오는 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전에. 그쵸. 여기에서 그럼 이제 가장 뜨겁고, 여기서 그럼 점점 멀어질수록 느끼는 온도가 높아져요, 낮아져요? 그렇죠. 온도가 점점 낮겠죠.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6000도였으니까, 6000도에서부터 온도가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 보면은 100도씨까지 내려가겠죠. 자, 그럼 100도씨의 영역을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게 돼요. 요렇게. 여기가 100도씨.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여기에 딱 행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행성은 별빛을 여기 거리에서 받고 있으니까 그 별빛의 양이 100도씨. 행성의 온도를 100도씨로 만들 수 있는 만큼의 빛이란 뜻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100도씨가 돼요. 그러고선 여기서 더 멀리 떨어지면 온도가 이제 더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몇 도까지 떨어지냐? 이제 0도까지 떨어지는 구역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0도씨. 자,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어때요? 지금 여기선 0도씨입니다. 그러면 여기랑 여기 사이는 지금 온도가 0도에서 100도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색칠을 해보면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칠하는 부분, 요 영역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영역이 생명가능지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행성이 이 지역 안에 위치하면서 이 중심별의 주위를 돌기만 하면은 생명가능지대 안에 쏙하고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지만 이제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바꿔서 만약에 행성이 이 생명가능지대보다 가까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물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요? 기체 상태, 그렇죠? 바로 수증기죠. 그럼 더 멀리 있으면은요? 고체요. 고체, 바로 얼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명가능지대는 이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 자, 근데 여러분들 중심별이 우리 지구에서 어쨌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접 막 재볼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 표면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빛의 양이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죠, 별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론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계산할 건 아닙니다.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볼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들 교과서 173쪽에 그림 있고 교재는 124쪽에 그림 하나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네, 교과서 그림은 거의 검은 바탕 그림이에요. 검은 바탕 그림. 자, 그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 그림이 여러분들 기출문제 보시면은 많이 있는데, 참고로 이 그림이 되게 쉽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게 몇 년 전까지만 출제되고 문제를 다 변형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프 항상 보실 때 가로, 세로, 축 먼저 보셔야 된다고 했죠? 가로, 축 뭐예요?
반지름. 무슨 반지름이요? 공정궤도. 네. 네, 그렇습니다. 공정궤도 반지름. 자, 세로수 볼게요. 자, 세로축은 뭐예요? 별의 질량. 별의 질량이죠? 자, 별의 질량인데 지금 태양을 1로 놨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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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에 가까울수록 별에 가까울수록 온도가 높은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여기 1 났으니까 여기가 이제 태양인데, 자, 지금 가로축을 여러분들 좀 잘 보시면, 가로축 여기가 끝에가 지금 0으로 닿았죠? 네. 자, 여기 공전궤도 반지름이 0이라면은 이 그림에서는 딱 여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의미가 뭐냐면 별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별이 여기에 위치해 있다. 다만, 별의 질량에 따라서 위치가 바뀌겠죠? 태양이면 여기 찍혀 있을 거고, 무거운 별이면 여기. 가벼운 별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고 있을 텐데 여기서 이 별의 질량이 1인 지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됩니다. 태양계. 태양계.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그래프의 의미를 좀 파악을 했고, 두 번째로 이거에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그래프는요, 아무데나 적용되는 건 아니고 얘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중심별이 주계열성일 때만 이거 먹힙니다. 주계열성. 네. 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주계열성인 중심별일 때만 이 그래프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 우리가 배웠던 뭐 적색거성이니 백색거성이니 그거는 요거랑 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났을 때, 어쨌든 여기가 가장 온도가 높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생명가등지대는 여기서 100도씨까지 떨어져야 되니까 어느 정도 거리에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좀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계열성인데 별이 무거워요. 무거운 별이면 표면 온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높죠? 예. 광도는요? 높아요. 광도도 높습니다. 즉 뜨겁고 빛도 많이 낸다고 했어요. 무거운 별일수록 주계열성에서, 그렇죠? 네.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태양계에서 온도가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한 여기쯤에서 온도가 100도가 된다고 해봅시다. 여기쯤에서. 그러면 만약에 태양보다 무거운 별인 경우에는 여기보다 100도씨로 떨어지는 게 더 가까이서 100도에 도달할까요? 더 멀리에서 도달할까요? 멀리에서. 멀리에서. 그렇죠. 그래서 멀리에서 도달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로 쫙 표시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타나게 돼요. 100도씨. 그래서 지금 보니까 태양보다 가벼우면 온도도 낮고, 중심별이 온도도 낮고 광도도 낮으니까 생명가등지대까지의 거리가 가깝죠. 네. 질량이 크면 뭐였죠? 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00도씨도 이렇게 차이 나고, 그러면 0도씨도 어떨까요? 똑같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0도씨는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게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교재 보시면, 교재는 이거 간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많이 다르게 그렸죠, 제가? 네. 확대한 건 아니고요. 거기 가로축을 잘 보세요, 그림에. 가로축 간격이 1, 2, 3, 4가 아니죠, 지금. 0.1, 1, 10, 30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가로축이 로그 스케일이거든.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하려면 이렇게 그리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딱 봤을 때 여기서 생명가능지대가 100도씨에서 0도씨 사이니까 지금 요 지역이 바로 생명가능지대가 되겠죠,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여기가 생명가능지대고 여기보다 가까우면 물이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고요? 기체 상태요. 여기보다 멀면요? 고체 상태고 여기선 무슨 상태?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명가능지대는 이렇게 이제 분포를 한다는 거 봤는데,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 좀 잘 봅시다. 자, 첫 번째, 이 그래프 보고도 얻을 수 있는 결론. 중심별의 질량이 무거우면, 거리가 멀어지죠. 질량이 무거울 때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를 한번 볼게요. 거리가 멀어져요?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그렇죠. 거리 멀어지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더 멀리 위치합니다. 중심별 질량이 클수록. 두 번째, 똑같이 중심별 질량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의 폭을 또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폭. 폭이 넓어져요. 네, 폭이 넓어진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폭이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핵심인데, 보시면 주계열성일 때, 중심별이. 중심별이 주계열성일 때, 이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도 멀어지고 폭도 넓어진다. 그러면
외계 행성들이 이 생명가능 지대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여기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좀 높겠죠? 넓게 분포를 하니까. 그래서 생명가능 지대 안에 속하기가 사실은 여기가 좀 더 쉽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지금 여러분도 우리 태양계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태양계에서 생명가능 지대 안에 들어가 있는 행성이 몇 개일까요? 한 개. 한 개 누구요? 지구. 지구, 그렇죠. 그래서 지구 혼자 들어가 있어요. 한 여기쯤 되더라고요, 대충. 그래서 지구만이 행성 중에서 유일하게 생명가능 지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그러면 금성은 어디냐? 금성은 여기쯤 있어요. 원이에요. 네, 수성은 여기. 내 마음대로 그렸어요, 이거. 화성은 더 멀리 있어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화성엔 물이 있더라도 무슨 상태일까요? 고체 상태겠죠? 실제로 화성에는 물이 고체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극관이라고 그 북극남극 쪽에 가면 하얗게 있는데, 거기에 물하고 드라이아이스가 섞여서 있어요. 같이. 녹이면 물이 되겠죠? 바이러스가 나오냐고. 바이러스가 나오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요. 거기 안 가봤어요, 아직. 고증층에 크게 맞춰서. 그 다음에 금성. 금성에서는 여러분들 물이 있어도 무슨 상태일까요? 기체 상태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성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웠지만, CO2가 워낙 많아가지고 온실효과가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평균 표면 온도가 502도 정도 됩니다. 대충 500도 어쨌든 500도대예요.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구만이 생명가능 지대 안에 속해 있으니까 여기만 생명체 살기가 딱 좋죠? 외계 행성 중에서는 어떨까요? 외계 행성 중에서는 생명가능 지대 안에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정답은 네,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계 행성 발견한 애들 중에서도 생명가능 지대 안에 속해 있는 애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을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만약에 물이 있으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네. 물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다 못 밝힌 애들도 많아요. 근데 그 생명가능 지대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러면 무조건 생명체가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누구를 보면 되냐? 달을 보시면 되잖아요. 달 분명 여러분들 생명가능 지대 안에 속해 있죠? 근데 생명체 안 살죠? 달에는 생명체가 또 안 살아.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생명가능 지대 안에 있으면 무조건 생명체가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가능 지대가 가장 중요한 1번 조건이긴 하지만 이거 이외에도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좀 더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바로 행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요. 존재 조건. 자,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이 생명체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적 생명체가 뭐예요? 근데 이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성이 있는 생명체. 지구에 누구 있어요? 저희요. 네, 사람만. 우리 사람만이 이거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인간 같은 지적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거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도 여러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조건부터 볼게요. 제일 중요한 거. 네? 행성이 어디 있어야 돼요? 생명가능. 네, 생명가능 지대에 위치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자, 생명가능 지대 안에. 그래서 생명가능 지대 안에 속해 있으면 물이 무슨 상태라고요? 액체 상태. 액체 상태. 그렇죠.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근데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이지만 몇 가지 필요한 조건들이 더 있네요. 그래서 그 조건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 먼저 뭐부터 살펴볼 거냐면 우리가 행성들의 조건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지적 생명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면 행성에 얘가 있어야 돼요. 자기장. 네. 자기장이라고 하는 애가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장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했었죠? 네. 고지자기 할 때도 다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장의 개념은 기억 안 나시면 거기 가서 다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자기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뭐 동서남북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철새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뭐 쓴다니 뭐래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자기장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방사선. 네, 방사선. 그렇습니다. 얘가 바로 방사선 차단을 해요. 자, 그럼 방사선이 뭐게요?
방사, 방사능을 띠고 있는 선, 빛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빛, 뭐가 있었죠? X선. X선. 감마선. 그래서 X선, 감마선 같은 애들이 바로 대표적인 방사선인데, X선, 감마선이 그럼 왜 우리한테 안 좋을까요? 저희 세포를 파괴해요. 세포를 파괴한다. 정확히 말하면? DNA. 아, 그렇습니다. DNA를 파괴하는, 빛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 방사선이 지구에 막 들어와. 그러면 우리 생명체가 못 살죠. 그러니까 이 자기장의 역할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얘가 꼭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자기장의 존재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방사선, 우리의 DNA를 부수는 방사선을 차단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조건은 대기가 필요해요, 대기. 자,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공기 중에서도 여러분들 특히나 두 가지가 좀 중요합니다. 산소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자, 사실 산소가 없어도 먹고 사는 생명체는 있어요, 그쵸? 근데 걔들은 다 단세포예요. 지적 생명체가 되려면 반드시 산소로 숨을 쉬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산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효율이 확 올라가거든. 그래서 효율이 확 좋아지기 때문에 산소로 숨을 쉬는 것도 좀 중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얘가 중요해요. 오존층. 여러분들 오존층은 무슨 역할을 하죠? 자외선을 차단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내용이니까 이거 물어볼게요. 오존층이 자외선을 어떤 방법으로 차단을 했죠? 네, 흡수요. 흡수. 맞아요. 흡수. 그래서 왜 태양빛을 대기에서 흡수하는 거 우리 지구 열수지할 때 했었죠? 네. 네, 거기서 이 오존이 자외선의 대부분을 흡수한다고 했었어요. 네. 자, 그래서 야 자외선 얘가 흡수하는데 그러면 자외선이 흡수가 안 되면 무슨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요. 그렇죠. 얘도 약간 방사선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부터 파괴가 되는 거예요. 피부부터. 그러면 역시 또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오존층이 생기기 전만 해도요, 이 전에 살던 생명체들은 다 바닷속에 살았어요. 왜? 물에서는 햇빛을 싹 흡수해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 오존층이 있어서 우리가 물 밖으로 생명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럼 물 밖으로 나오는 게 왜 중요하죠? 지적. 지적 생명체가 돼야 되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조건. 자, 얘가 이제 조금 특이한 조건이라서 여러분들 얘를 좀 잘 보셔야 돼요. 네. 자, 이 네 번째 조건은 이 앞에 세 개는 다 행성에 대한 조건이고요. 네. 얘는 중심별 조건이에요. 아니, 중심별이 어때야 되게 그러냐. 중심별에요. 질량이 적당. 네, 적당해야 돼요. 자, 말이 좀 특이하죠? 적당하다라는 말 사실 과학적으로는 잘 안 쓰는 용어긴 한데, 이 적당하다라는 말은, 보통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엔 우리 태양이랑 질량 비슷한 게 제일 괜찮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 질량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중심별 질량이 중요할까? 바로 안 적당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 경우로 볼게요. 첫 번째, 질량이 너무 큰 경우. 자, 질량이 크다. 여러분들, 별의 질량에 따라서 변하는 것들이 우리가 별의 진화에서 한번 배웠었죠? 네. 질량이 크면 진화가 빠르다, 느리다? 빠르다. 그렇죠. 그래서 질량이 크면 별의 진화 속도가 빨라요. 팽창도 빨라지죠. 그렇죠. 그러면 주계열성에서 오래 못 있고 적색거성으로 쫙 가버리죠.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다시피 주계열성이 적색거성으로 간다. 우리 태양이 적색거성으로 가는 순간 지구는 어떻게 돼요? 네, 멸망합니다. 태양에 먹혀가지고. 그래서 멸망하니까 사실은 적색거성 가기 전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사람 생각해보죠. 사람이 지구가 46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죠? 진화해서?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만 년 전쯤에 최초 인류가 나타났어요. 네. 그러면 사실상 거의 46억 년 걸렸죠? 그리고 최초의 생명체는 어떠냐? 최초의 생명체는 38억 년 전쯤에 태어났습니다. 즉, 지구 탄생부터 생명체 탄생까지 한 10억 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자, 근데 별의 질량이 커버리면 10억 년 가기 전에 적색거성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생명체가 아, 이제 좀 태어나 볼까 하는데 내가 사는 행성이 죽었네? 그리고 내가 단세포라서 아 이제 슬슬 진화 좀 해볼까 하는데 멸망. 그러면 답이 없죠. 네, 그래서 질량이 너무 크면 진화 속도가 빨라가지고 생명체가 발생하고선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아,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 두 번째로는 질량이 너무 작은 경우.
자, 질량이 작은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질량이 작으면 당연히 요거에 대한 문제는 없겠죠? 네. 주기화상에서 오래 버티니까. 다만 얘는 우리가 생명가능지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생명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생명가능지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폭도 좋고, 그쵸? 그래서 이 생명가능지대에 속해 있는 행성까지의 거리가, 행성이 가까이 위치해요. 자, 그러면 아니 뭐 가까이 위치하면 위치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가까이 위치하면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자, 무슨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우리 달을 한번 보시면 돼요. 달. 여러분들 지구랑 달 사이의 거리가 먼 편일까요? 좀 가까운 편일까요? 가까워요. 네, 굉장히 가까워요. 39만 6천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면 무지하게 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행성의 다른 위성들하고 비교해보면 거리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가까운 편이에요, 달은. 자, 그래서 지구랑 달이 이렇게 있는데 달이 무지하게 가깝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 여러분들 지구에서 달을 한번 맨날 보세요. 달 보면은 뭐 초승달, 상현달, 뭐 보름달, 하현달, 금음달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만, 달이 앞면 뒷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그건 뭐예요 지금? 달에 우리가 볼 때마다 보이는 면이 같은 면이죠. 맨날 똑같은 면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앞면만 보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앞면에다가 내가 저기 달에 가서 깃발을 꽂고 돌아왔으면 이 깃발이 어떤 거예요? 계속 보여요. 네, 1년 내내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랑 얘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얘가 한쪽 면만 지금 지구를 향해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얘가 중심별이고 얘가 행성이라고 해볼게요. 네. 그러면 행성도 한쪽 면만 중심별을 향하게 되죠. 네. 그러면 이쪽 면,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이 면은 1년 내내 햇빛을 어떻게 돼요? 1년 내내 햇빛을 받아요. 반대쪽 면은 1년 내내 햇빛을 못 받죠. 그러니까 여기는 1년 내내 낮이고 여름이야. 반대쪽은 1년 내내 밤이고 겨울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온도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겠죠. 네. 그래서 여기만 너무 뜨거워져서 사실 생명체가 살기에는 환경이 굉장히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현상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동주기 자전이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거 동주기 속도 똑같아가지고 네,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똑같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주기 자전이라고 부르고요.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에도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좀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한 내용을 봤을 때 이 네 가지 조건을 갖추는 게 사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워요. 어렵죠. 지금 요 조건 만족한 행성은 되게 많습니다. 외계 행성 중에서. 네. 이거 다 만족한 행성이 없어요 현재. 그러면 지금 이 지구만 이걸 다 갖추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지구가 굉장히 운이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소중한 지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써야죠. 네, 잘 쓰고 아끼자라는 거. 여러분들 딴 데 가서 살 생각하지 말고 지구를 아끼는 게 최고입니다.